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아, 이병원 씨. 병원 씨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아이, 바뀌었네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예. 개청천 가고 싶다. 청계천? 아니, 개청천. 아, 거기 차가 너무 막혀. 호등신이 많아서. 신호등?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아냐?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아, 뭐야 이거?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문제나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이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로서 인류애를 실천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휴바이트.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서 잘 알지. 예. 정답! 예. 이봐 처슈? 자, 조합을 다시 해보세요. 쳐봐 이슈! 자, 아니고요. 저 조합 다시 해봐요. 이슈 봐 쳐! 아, 왜 그래요? 지금 싸움 났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아냐? 장난 나랑 지금 아냐고. 뭐야 이거 지금? 풀어야지. 못 풀어야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980년에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죠. 각기 다른 다섯 명의 대원이 한 팀이 돼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알렉터 일당과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요. 이 만화 제목은 뭘까요? 힌트! 부부의 외용대. 어릴 적 즐겨봐서 잘 알지. 네. 정답! 오수리 독형제. 자, 또 바뀌었어. 또 조합이 이상했죠. 다시 좀 쳐봐요. 독재 오리 형수. 오리 형수? 오리 형수가 뭐야 도대체? 틀렸어? 틀렸어. 또 틀렸다고? 그래. 나 삐뚤어질 거야. 어? 뭐?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 삐드래곤의 지딱하게.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좀 작작해라 좀. 작작해 작작해. 내 안티팬 이것까지 만들었어. 이것까지. 와. 이거 알았어. 내내 알았어. 내리세요. 알았어. 와 그만해. 알았어요. 자,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S